드리겠습니다.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두 팀의 분위기가 아주 상반돼 있습니다. 빠르게 연패를 탈출해야 하는 유도훈 감독과 대관국가수공사. 그리고 창원 LG는 직전 경기 패배를 했지만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2등을 좀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위에서 두 번째 창원 LG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대관국가수공사. 빠르게 오늘 연패를 끊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그 가스공사는 무조건 오늘 경기를 또 이기려고 좀 집중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대결에서 이번 시즌 많이 밀리고 있는 대관국가스공사입니다. 네 번 모두 이겼었고요. 직전에 또 KT전을 치렀었던 대관국가스공사였는데 지금 승부처를 보니까 3쿼터에서 득점이 조금 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선수들이 좀 그 득점이 안 될 때는 몇 번간 득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이스가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대성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조금 더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선수단에도 이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매번 좀 아깝게 진다는 게 지금 팀 분위기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계를 봐도 너무 아쉬워요. 선수들이 아니 시간을 조금만 더 끌었어도 게임은 이기는 게임이 한두 경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좀 노련미가 좀 있는 선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통안의 연장 패배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뭐 수치로 보니까 수원 KT의 리바운드 밀렸고 어시스트도 밀렸고 특히 3점 슛에서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KT한테 4라운드 마지막 5라운드 첫 번째 경기 연고패인데 두 번 다 뭐 3점, 4점으로 또 게임을 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연패할 때도 KGC 2점, SK 2점, DB 6점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연패가 길어졌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우연패에 빠지고 말았고요. 76대 7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대성 선수와 정효근 선수의 23득점 16득점 다른 선수들도 함께 터져줘야 되는데 외국 선수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외국 선수들이 득점이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더 해줘야 되고 리바운드에서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리바운드 네. 국내 선수들도 좀 아쉽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좀 리바운드 더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창원 LG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직전 전주 KC전에서 3쿼터가 아쉬웠습니다. 네, 3쿼터에서 아예 좀 득점이 안 됐고 상대에게 또 여기서 나왔죠. 이제도 선수가 네. 페이크 잘 넣어줬고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5입니다. 빠른 공격. 스캇 밀어내고 들어가는데 볼이 살짝 흘렀습니다. 타이밍 뺏고 올라갑니다. 레몬 스캇. 네, 마레 선수가 손질을 잘했는데 잘했어요. 스캇 선수. 스캇도 득점포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7대5 홈팀의 리드입니다. 유런상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마리 코너로 빼줍니다. 정인덕 돌파 2회 더블클치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네, 정인덕 선수가 이 베스트5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예. 네. 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7대7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또 올라오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대성, 이대성, 인사인점퍼 네. 들어갑니다. 자, 윤원상 선수가 이제 수비수로 일단 나오면서도 외곽슛까지 겸비한 선수인데, 네 이대성 선수 맡고 있어요. 이재도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마레. 들어갑니다. 어우. 자, 대본 스카트와의 매치업 이겨냈습니다. 목소 대단하죠. 예. 이 두 선수의 네. 매치업도 오늘 흥미롭습니다. 9대9입니다. 스카트 선수가 이제 탑에서 잡고 스크린하고 잡고 네. 투맨 게임 전개합니다. 아 네. 잘했지.
네, 스캇 선수는 일단 포스트업보다는 조단은 페이스업, 그러니까 좀 림을 보고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레이 선수는 이 백스텝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덕 선수의 2득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주 아름답게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선수들이 지금 기회를 주게 되면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요. 네,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골고루 주고 또 기회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결국엔 이 실전에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D리그도 좀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고 또 외국인 선수 뭐 뛰어서 이기는 것도 좋은데 국내 선수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11대 9 대구한국가스공사의 리드입니다. LG의 공격. 마레이가 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제도 빠른 패스. 이거 페인트 존 쪽에서 마레이가 넘어졌습니다. 마레이 선수는 KBL에 적응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파울 유도 같은 것도 잘하죠. 지금은 몸싸움 과정에서 스카 선수가 밀었어요. 골밑 쪽에서 네. 밀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선수는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파울 유도를 했고요. 다시 공격 전개합니다. 뒷파울은 두 개씩. 이제도 정의재 열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레이 파울. 저게 지금 저런 플레이가 진짜 LG의 장점이에요. 네. 지금 정의재 선수가 던져서 안 들어가니까 본인 리바운드를 하는데 그걸 또 마레이 선수가 잡아서 올라가잖아요. 정의재도 네. 본인이 석점 쓰고 곧바로 네.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스카 선수가 파울 두 개예요. 지금 뭐 할로웨이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스카 선수가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카의 파울 두 개로 늘어났고 마레이 타이밍 성공시켰습니다. 들어갔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스카시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가스공사에서 아마 스카 선수가 탑에서 하고 있으니까 플레이를 하니까 그쪽을 조금 더 끌어낸다면 골밑이 조금 그 가스공사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분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센 마레이가 상대 파울 3개 모두를 유도했고요. 네. 네, 이제 나와서 하면 안쪽이 빌 수도 있어요. 이재성입니다. 짧은 라인 점퍼. 짧은 이재성 선수분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동점이 됐습니다. 아센 마레이 파울 조심해. 마레이 멀어지면서 낮았어요. 네. 일단 이번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원대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세 번 스캇. 아 뒤쪽에서 파울이 나옵니다. 네, 골 친다는 게 손목을 쳤어요. 윤원상의 파울.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지금 스카 선수가 조금 더 3점 라인 안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3점 라인 밖으로 유도를 해서 마리 선수가 조금만 나온다면 이대원 선수가 골밑에서 플레이가 더 쉬워지고 네. 이대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지금 이대원 선수의 네. 존재감은 네. 나타나진 않고 있죠. 스카 선수가 잘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네, 그게 문제겠죠. 파울이 벌써 두 개고요. 그러네요. 이대성과 함께 6득점째 올리고 있는 스카시입니다. 네.
제습가스공사는 지금 수비를 제일 잘하는 차바이 선수가 지금 이재도 선수를 틀어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오, 던졌어요. 권대림이 힐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김원상 선수가 한번 터지면 또 무섭게 터지거든요. 혹시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윤원상입니다. 이대현 슈페인트 이후에 네. 들어갑니다. 오, 어우, 들어갔어요. 그리고 100 득점 성공시키는 데몬스터였습니다. 네. 또 이대현 선수 허리가 삐끗했나 본데요. 네. 자, 약간 불편해 보이네요. 우리 사랑의 선수의 노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바꿔줘야죠. 아, 이대현 선수가 네. 허리를 짚으면서 네. 경기장 빠져나갑니다. 방금 전에 골프미 돌파를 할 때 안쪽으로 들어갈 때 네. 삐끗한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좀 결장이 있었는데 허리를 붙잡고 정효근과 교체됐습니다. 이대현 선수가 팀에서 세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부상이 있으면 저 득점을 누가 해줄 것이냐 이제 그런 거 고민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외국 선수들이 좀 부진에 빠져 있을 텐데 예. 그렇죠. 마레 블러터 예. 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될 때, 안 될 때 저렇게 골 밑에서 외국인 선수가 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죠. 17대15 아직까지는 홈팀의 리드입니다. 이대성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직접 돌파 시도 반칙 선언되지 네. 않았고요. 성공 전개합니다. 윤원상 빠져나오는데 반칙. 아, 윤원상 선수 빠르네요. 수비하는데 아우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대성 선수 막기도 힘들 텐데. 예. 네. 저렇게 성공에 참여하고 방향 전환하면서 반칙을 유도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팀파를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3분 10초 남았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마레이! 마레이! 이겨냅니다! 네. 좀 늦어요. 도와주는 게 늦어요. 그리고 수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파울을 두 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쪽 수비는 또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스카웠습니다! 아우! 좋아요! 분위기를 팍 뽑습니다. 네, 그렇죠. 스크린 아주 좋았고요. 19대17 정효근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윤원상 빼줍니다. 코너! 네. 석점 아, 안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뻔했어요. 서바위의 리바운드. 기원대 한 명 제쳐놓고 두 명째 자이트라인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대성 정혁은 미드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두 명과 싸우는 네. 스카라신데 LG가 이겼습니다. 리바운드 있다는 거죠. 네. 이재도 네. 그리고 마레이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에서 완벽하게 패스를 네. 찔러 넣었습니다. 마레이 선수 오늘 9득점이죠. 스카 선수가 10득점. 예. 정효근 들어갑니다. 대본 스카. 스카. 득점력으로 네. 오늘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스카 선수도 좀 페이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마레이 선수가 좀 블락을 하기 위해서 잘 뜨거든요. 예. 네 코너 캐치앤슛 석점. 그 이재도 선수가 이제 잘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한테 네 본인이 던져도 되는데 아주 완전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더블 클러치 이후에 이번에는 석점으로 응답하고는 정인덕입니다. 이재도가 활발한 네. 모습으로 잘 빼줬고요. 정인덕 선수 코너에서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창원 LG고요. 이대원 선수를 저희가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비뼈 쪽에 좀 타박상이 있어서 이쪽 옆골 쪽이 많이 아파하는데요. 지금은 뭐 혼자 움직인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근데 좀 몸싸움 내지 부딪히는 플레이나 이런 거에서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딱히 뭐 다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없고요. 요즘 뭐 그냥 이제 혼자 노래를 들으면서 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잘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다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서로 좀 더 채워주고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팬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열성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항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갈비뼈 부상에서 또 돌아오면서 이대훈 선수가 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허리를 좀 잡으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올 시즌 라운드별 평균 기록입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3.7득점이었는데 4-5라운드 확실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제가 그 중계방송을 1-2라운드 때보다는 4-5라운드 그때를 보니까 굉장히 잘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본인이 득점하는 루트도 잘 알고 근데 부상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폼이 올라올 때 부상은 네. 참 치명적인데요. 일단 빠져나가 있고요. 대관 가서 패스 정유근. 아 스캇 선수가 다 하네요. 스캇과 정유근의 네. 패스 좋은데요. 그러면서 22-21입니다. 이제도 네 좋네요. 와이드 오픈. 아 이번에 안 돼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투맨 게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대에서 나오는 선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선수가 이대성 페이더 네. 득점. 자 이대성 선수가 신장을 이용해서 윤원상 선수 이재도 선수 붙어 있는데 그 위로 또 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3-22 시속 게임 양상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재도 선수는 뭐 2m 선수 앞에서도 저렇게 왼손으로 레어볼 올려도 블록을 안 당해요. 예. 제역전 창원해집니다. 3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성 파울. 이번엔 파울이네요. 자 이대성 선수 자유투 아니냐. 올라갈 때 쳤다. 창원의 지휘에 팀파울은 네. 3개였는데요. 아우 네. 김영 사이로 팀파울 들어갈게요. 네. 25.3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팀파울 들어갔어요. 일주도. 예. 할로웨이가 코트를 맞습니다. 네, 이대성 선수를 좀 쉬게 해주네요. 노동현 선수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을 꼭 성공시키고 싶은 대구 한국 가스공사. 지금 3, 4쿼터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가스공사가요. 네. 할로웨이 노동현 그대로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정민덕의 리바운드. 이번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에 슛이 날카로웠지만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도 반대편의 윤원상 5초 남았습니다. 달립니다. 윤원상 마레이. 자 결국엔 성공시키지 못했던 창원 LG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2022-2023 SK 데이닷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창원 LG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계속해서 이상윤 해설위원과 보내드리겠습니다. 1쿼터는 신속 게임 양상으로 진행됐고 24-23으로 창원 LG가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현 선수가 좀 이른 시간에 일단 허리를 붙잡고 나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스공사가 3쿼터가 좀 안 좋고요. 4쿼터가 따라갔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성 선수를 좀 쉬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대원 선수가 너무 빨리 지금 부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정혁훈 선수 투입이 좀 일러요. 일러졌어요. 예, 빨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스카시 1쿼터에 그래도 활약을 해줬는데 2쿼터에는 할로웨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따내고 있습니다. 할로웨이 속공 전개합니다. 우동은 이원대에게 차바위 아래 손질이 있었지만 따냈습니다. 할로웨이 득점. 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마레이 선수죠. 네. 25-24를 만들고 추가 자유지까지 두 번째 파울이네요. 마레이 선수는 이제 그 전에 파울 아니었냐. 예, 여기서 첫전 스텝을 밟았어요. 파울 맞네요. 스카세에게는 조금 더 우위를 점했던 마레이지만 할로웨이도 또 맞습니다. 할로웨이 선수는 신장 높이로는 좀 마레이 선수한테 좀 안 되지만 이 파워가 아주 좋습니다. 예. 26-24입니다. 정인덕. 차바위의 파울인데 첫 번째 파울. 이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고 이관희 선수의 또 활약을 봐야 되겠죠. 이관희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재도 45도 참점. 이재도 지금 스크린을 받고 옆에서 따라오는 선수를 다 봐가면서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동에 던집니다. 좋아요. 석점에 석점으로 우수. 네. 양 팀의 포인트 가드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네. 정희재. 아, 못 주네요. 이관희입니다. 오른쪽 돌파 시동. 그리고 베이스라인 돌파. 벤치 안쪽에서 킥아웃. 이재도입니다. 5초 남았습니다. 레이업! 이재도! 다른 선수 같으면 저 뱅크 슛으로 했을 텐데 네. 본인이 스텝으로 잡으면서 올라갔어요. 좋아요. 연속 득점 뽑아냈고요. 할로웨이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리바운드 2회 득점. 마레이 선수가 조금 지친 것 같으니까 좀 바꿔줘야 돼요. 네. 파울도 있고 파울은 네. 예. 9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여러 선수 바꿔주죠. 김준일, 임동섭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닝, 헤미어. 정현 선수가 레이업을 한 명 안았습니다. 골밑이 성공. 그리고 반칙까지 할로웨이 선생님 선수도 방향 그 바른 선.
드렸거든요. 커닝햄의 석점짜리 플레이, 짜리 플레이.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공격. 이 선수를 커닝햄. 네, 역시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이 431.46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대훈 선수, 정의훈 선수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할로이 선수하고 이대성 선수 자리 중에 있네요. 예, 정의훈도 조금 이른 시간 나와서 오늘 경기에서도 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지금 리바운드, 스페이스 리바운드 잡아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정팀 LG의 랭크 포인트입니다. 아, 마레, 이재도, 커닝햄, 이관이 김준일 순입니다. 네, 마레 선수 뭐 독주하고 있네요. 저 이재도 선수도 많이 올라왔는데 커닝햄 선수도 시간이 얼마 안 뛰는데도 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네, 이관이 선수 좋고요. 김준일 선수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또 특별한 손님이 또 찾아왔었는데 미스코리아 경북 대구 진선미 모두 왔습니다. 네, 그렇죠. 또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죠. 선수들도 네. 좀 좋아하는 모습이 경기 전에 있었죠. 그렇죠. 선수들 이름 아시죠? 저희는 2022년 미스 대구 미스 경북입니다. 저는 정효근 선수님을 굉장히 응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부상을 당하셨다가 회복하셔서 다시 코트에 뛰시는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셔서 그래서 저는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좋은 기회로 C2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C2를 통해서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꼭 승리하셔서 연패를 탈출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파이팅! 선수들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네. 돌아갔습니다. 경기 재개됐습니다. 이관이 빠져나옵니다. 이관이 네. 득점! 37-34 그래서 가스공사의 플레이를 보면 도망갈 때 확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잡히거든요. 예. 아, 그런 패턴들이 최근 경기에서 계속 네. 나오면서 패배로 이어졌었고요. 우동현 반칙. 오. 김준일 선수 파울 두 개째죠. 외곽에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네. 빼줄 때 좀 얼굴 쪽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뺏어냈습니다. 커닝햄 왼쪽으로 구탕 리버스 네. 올라갑니다. 37-36
자, 지금 패스 실책이에요. 실책에서 지금 상대 석고공까지 당하게 됐는데 금방 따라왔죠?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달아나질 못했어요. 네. 여기서 하나 당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당한 거죠. 이번에도 좀 속도감 네. 있는 공격 두 번 연속으로 당하고 그렇죠. 말았던 대구한 국가스공사. 앞선에서 실책을 하면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창원에지에서는 저희가 구탕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It's a bone bruise right inside on the inner part of the knee. Nothing too serious, thank goodness. So yeah, just a bone bruise on the knee. I guess our chemistry on and off the court is kind of what helps us, you know, mesh on the court. And I think just that we're all close is an advantage for us, and that's the reason why we were able to show it on the court. It's always energy. Coach even explains to me that I'm the energy of this team, so that's what I'm going to bring onto the court. I mean, I'm just trying to get better every day through practice and through experience here, so I'm not sure about the accolades, but I'm just trying to improve as a player through my KBL experience. Just want to thank the fans for supporting us through ups and downs this season. Please continue to support us as we finish off this season and hopefully enter the playoffs. We promise not to make you guys, or we promise to make you guys proud, and yeah. 시즌 초보다는 조금 더 적응된 모습을 보여줬던 구탕을 만나봤습니다. 아, 올 시즌 평균 기록을 한번 확인해보는데 출장 시간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평균보다는 더 나은 모습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석공이라든가 슛보다는 석공하고 패스, 수비, 리바운드 이걸 잘해주고 있죠. 네, 네. 들어오자마자 활력을 불어넣어줬고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선수들 멤버 바뀌었어요. 이원대 빼주는데 구탕이 뺏어냈습니다. 이 앞선에서 구탕 네. 김준희 이거거든요. 앞선에서 실책이면 상대 득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38대 37 역전입니다. 또 한 번 속공에 당했고요. 그렇죠. 지금 세 개 연속으로 지금 실책했거든요. 예. 포스트업 이후에 정효근에게 석점 높게 떠서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예, 역전이 됐죠. 구탕 선수의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여기서 스크린에 가로막혔지만 집념으로 뺏어냈습니다. 네, 구탕 선수가 알고 있었어요. 투맨 네. 게임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던 구탕의 수비였습니다. 저스틴 구탕 디플렉션 이후에 10공인데 동료들 기다립니다. 정혁은 빠르게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반칙. 자, 투샷입니다. 네. 자, 지금 박지훈 선수가 그 본인이 해결을 안 하고 옆으로 가면서 지금 그 컷인 하는 선수들을 봤어요. 네. 자, 지금 할로이 선수, 그 다음으로 정혜근 선수를 본 거죠. 살짝 템포를 늦추면서 네. 오히려 좋은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 이제 훈련할 때 저런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아우 들어갔네요. 우선 득점이 안 될 때 저런 자유투레도 얻어서 지금 득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비중한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정혁우 선수가 득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즌 LG전 평균 자유투 성공률 50%. 정혁우의 2구 네 들어갔어요.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승부 리드가 바뀌었습니다. 4분 35초 남았습니다. 저스틴 구탕 커닝햄 빼주고 열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속공 찬스입니다. 이관희의 수비 일단 뚫어내고 할로웨이에게 할로웨이 네. 리버스 레이업 41대 38. 지금 가스공사는 지금 자유투로 득점이 좀 풀면서 지금 득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준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네, 박지훈 선수 파울이죠. 네. 이쪽으로
살짝 내줬고 할로웨이가 공간에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예, 여기서 네, 여기서 파울이 됐어요. 지금 선수. 41대 38입니다. 4분 남았습니다. 저스틴 구탕 라인 안쪽입니다. 들어갑니다. 2점이죠. 자, 구탕 선수가 이제 실력이 조금은 부진하거든요. 예. 네, 집중을 해줬네요. 패턴에 지시하고 우동현 들어갑니다. 왼쪽 코너. 정혁은 이원대에게 두 명이 따라붙습니다. 몰아넣고 있어요. 뺏었어요. 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우동현. 네. 정혁은 던집니다. 아, 이게 들어갑니다. 뺏고 뺏기고 네, 네. 정신이 없습니다. 캐치앤슛 임동서 만들어갑니다. 커닝엠 다시 가져왔고요. 골밑 김준일 파울. 이만큼 리바운드 중요한 거죠. 네,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가 더럽게 또 자유투를 얻은 거죠. 그렇습니다. 창원 FC가 자신들의 강점 리바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관희의 패스를 끌어냈던 우동현.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던 정혁이래서 네. 없죠. 이어서 이관희의 강한 패스 김준일까지 연결이 됐고요. 네. 김준일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 김준일 선수는 자유투를 항상 뱅크슛으로 하죠. 네. 네. 71.2% 성공률. 선수들 이제 조금 있으면 3점슛도 더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늘려가야 한다는 네, 의견이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선수가 이제 조금 노장돼가면서 지금 3점슛을 좀 많이 던지고 있어요. 네. 근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할로웨이 복수 시도 파울입니다. 네. 할라위 선수가 조금 페이크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예. 바로 올라갔는데 이제 걸리고 있는데 네. 뭐 할로위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히 파울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커닝엠과의 매치업 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저 정도 거리에서 할로위 선수가 올라가면 조금 뭐 정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할로위 선수가 더 치고 들어가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다시 동점이 됐어요. 네. 오! 네. 절묘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머피 할로웨이 53%가 성공률이 있어갖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두 개 다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다음에 자기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항상 지금 두 개 들어가면 좀 불안한 거 있죠. 자, 13득점째 오늘 경기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스틴 구탕 임동섭 원 드리블 이후에 던집니다. 3점 안 들어갔습니다. 찬스 많이 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 할로웨이 선수 할로웨이 엘보 지역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으로 5초 남았습니다. 스텝백 할로웨이 2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네. LG가 따냈습니다. 속공 기회 윤원상 구탕에게 반대편 김준이 있는데 직접 들어갔어요. 44대 43. 자, LG는 지금 득점을 좀 쉽게 하고 있습니다. 석공으로. 그러네요. 네. 팀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캐치앤슛 이대성 안 들어갔습니다. 구탕 유런상 에너지가 있는데요. 템포를 늦춥니다. 김준일에게 한 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커닝엠 풀업 점퍼 네. 들어갑니다. 자, 김준일 선수가 안쪽에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빈자리를 커닝엠 선수가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네. 한번 손쉽게 득점을 해냈던 창원 FC입니다. 이대헌 너무 좋았어요. 깨끗합니다. 석점. 이대헌 선수도 이 3점슛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46대 46입니다. 1분 40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아, 가스공사 한국 가스공사는 이런 경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후반이 중요하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네. 네.
어쨌든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던 이대현의 외곽포 발동이 됐습니다. 46-46. 계속해서 또 이대성 선수가 또 MVP를 오늘 경기에서 또 받았는데 네. 경기 전에 시상식이 있었고 아 정말 이 1, 2, 3라운드 이후에 올 시즌 처음으로 라운드 MVP를 받게 된 이대성입니다. 4라운드 MVP죠. 좀 승수가 그러니까 라운드 승이 더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또 받게 됐을 때 이제 좀 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네. 죄송하다 이런 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4라운드 평균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22 시즌과 비교를 해보고 있는 득점 5점 이상 올라갔고요. 리바운드, 필드골 성공률, 페인트슛 성공률 다 올라갔습니다. 받을만 했죠. 예. 네, 굉장히 고군분투했고 이렇게까지 또 뭐 연패는 했지만 끝까지 잘 싸운 것도 이대성 선수의 공이 큽니다. 네. 네. 어쨌든 또 개인의 성적이 중요했던 MVP에도 시상이 있었고 팀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침체되고 침울할 수 있겠지만 이대성 선수가 또 기쁜 마음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5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KBL 조금씩 조금씩 플레이오프로 향하는 길 빠지고 있는 10개 팀이고요. 지금 리바운드가 16-13입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리바운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동점 상태입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저스틴 구탄 공 잃어버렸습니다. 이대성. 네. 이대성. 3-3인데요. 더블 클러치. 할로이 선수가 손이 빠르거든요. 지금 예. 할로이 선수가 볼을 툭 쳐놓은 거를 이대성 선수가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대성이 오른쪽으로 달려갔고 끝까지 함께 해줬던 할로이. 네, 그렇습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아직까지 남은 시간 1분 23초고요. 두 팀 모두 자유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두 점차 앞서가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LG의 공격 유런상. 임동섭. 그리고 그 전에 파울이 나옵니다. 자, 김준일 선수가 이제 스크린을 걸고 빠질 때 네. 지금 박지훈 선수가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저런 모션을 썼기 때문에 지금 파울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노련한 거죠. 예. 네. 직접 얻어낸 파울. 네, 지금 유동 감독은 아, 그런 파울은 우리도 많이 당했다 그러면서 좀 항의하고 있네요. 쿼터 남은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유투에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2구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48-48. 임동섭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관희 선수 들어왔습니다. 자유투가 지금 그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11개 던져서 11개 다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6개 던져서 5개 들어갔네요. 모두 높게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예. 이대성 할로웨이에게 네. 할로웨이 쳐냈습니다. 박지훈 안 들어갔습니다. 권익이 네. 리바운드 이후에 구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48초 남았습니다. 김준일이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박지훈과의 매치업. 박지훈 선수 또 파울이네. 야 김준일 선수 자이트 잘 얻었네. 예. 박지훈이 개인 마칙 3개째. 잘 얻어냈습니다. 네. 벌써 계속 얻어내고 있죠. 박준 선수 계속 당하고 있네. 불만을 좀 표시해 보고 있는 박지훈 선수입니다. 네. 직전에 두 개 또 다 넣었고요.
오늘 4개 던져서 4개 모두 성공.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네. 자유 투도 성공시킵니다. 오늘 경기 방금 전 자유투까지 7득점 이번에 성공시키지 네.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원 LG가 승부를 앞서고 있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할로웨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네. 2점 시도 숨겨 나옵니다. 구탕 점프력 보여줍니다. 네, 구탕 선수 리버 좋습니다. 2번이 속공 커닝과 주고받고 들어갔습니다. 구탕에게 김준일 포스트업 시도 자클락 8초 어렵게 아... 반대편 너무 길었습니다. 백코트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네. 김준 선수가 너무 좀 깊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줄 데가 없었어요. 허무하게 네. 공격 기세를 날려버렸고 이제 10.6초 남았습니다. 구탕이 빠져나가면서 정인덕 들어가고요. 지훈도 빠져나갔습니다. 전현우 들어왔습니다. 준일에게 좀 강했었던 지훈 빠져나갔습니다. 할로웨이 할로웨이 김준일과 커닝햄이 떴습니다. 어우 들어왔어요. 이대현 이대현 선수가 저런 여유가 있어요. 네. 네. 50대 49 1초 이렇게 2쿼터 종료됐습니다. 50대 49 홈팀 대구한국가스공사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실책은 좀 했지만 그래도 가스공사가 꾸준히 골밑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그 1점 차로 지금 앞서가고 있죠. 예, 양팀 모두 준수한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만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구입니다. HD 현대 바다에서 우주까지
프로농구 대구한국가스공사와 창원에이지의 5라운드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대구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스코어는 50대 49였습니다. 전반전에는 24대 23으로 창원에이지가 앞섰었는데 이후에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시스트가 이재도 선수가 6개를 기록하면서 더 완벽한 공격을 많이 했던 창원에이지였습니다. 네, 1쿼터 때 좀 외곽슛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많은 거는 성공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3점슛 시도도 더 많이 했었던 창원 LG가 되겠고요. 2점슛 부분에서도 성공률이 좀 더 높았던 창원 LG. 블록슛 한 개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은 한국가스공사 100%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LG 같은 경우는 상대 실책을 석공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필드골 성공률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공사도 지금 골밑 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딸리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총 어시스트 12개를 기록했던 창원 LG 스틸과 턴오버 속공 개수 모두 비슷했습니다. 50대 49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예. 네, 오늘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은 재밌습니다. 정말 팽팽하게 네. 흘러가고 있고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페이스로 득점이 흘러나온다면 정말 재밌는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활약했던 데본 스캇과 아셈 마레이. 데본 스캇은 일단 1쿼터에만 좀 오래 뛰었었어요. 마레이 선수하고 나올 때 아마 멤버 체인지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레이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또 나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료를 네. 조금 더 많이 도와줬던 데본 스캇 어시스트를 두 개를 기록했고요. 리바운드 개수는 세 개로 모두 같았습니다. 자, 외국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한 또 대구한국가스공사 오늘 5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에 어떤 또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지 전반전 하이라이트 감상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원대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포문을 여는 이대성입니다. 스코어는 5대5입니다. 빠른 공격 스캇 밀어내고 들어가는데 볼이 살짝 흘렀습니다. 타이밍 뺏고 올라갑니다. 데본 스캇 유런상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마리 코너로 빼줍니다. 정인덕 돌파 이후에 더블클치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마리 뚫고 들어갑니다. 어우. 자, 데본 스캇과의 매치업 이겨냈습니다. 목적 대단하죠.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스캇입니다. 스캇 분위기를 팍뽑합니다. 둘 다 얕은 한조를 겪었던 직전 경기들이었는데 자, 석점은 잘 터지고 있고 안쪽은 좀 미미합니다. 커닝햄! 와 들어갔어요. 비어있습니다. 할로웨이 할로웨이 브릿지입니다. 김태리를 아주 가볍게 따돌리네요. 네. 튕겨나가는 거 보셨어요? 네. 경기 재개됐습니다. 이관이 빠져나옵니다. 이관이 네. 득점! 속공 기회 윤원상 구탕에게 반대편 김준희 있는데 직접 해결합니다. 50대 49 1초 이렇게 2쿼터 종료됐습니다. 50대 49 홈팀 대구한국가스공사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실책은 좀 했지만
전에 오늘 경기 선발 출전했던 데본 스캇 톨밋과 외곽에서 모두 활약해줬습니다. 패스도 좋고요. 네, 리바운드 잘 들어갔죠. 네, 특유의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네. 아주 초반에는 좀 마리에게 고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골밑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페이스업으로는 스캇 선수가 빠르네요. 네, 공격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데본 스캇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10득점과 3개의 리바운드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레이 선수가 나오니까 스카 선수가 나오죠? 예. 그 매치를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은 대관까지 공사합니다. 빠른 움직임입니다. 우동현 안 들어갔습니다. 마레이 리바운드. 자, 스위치 디펜스로 해서 지금 마레이 선수가 로테이션을 해서 골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가스공사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이라. 예. LG의 첫 공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이가 뛰어보냈습니다. 도와줘요. 마레이 어렵게 올라갑니다. 네. 이대현의 수비. 그렇죠. 이대현 선수가 도와주고 있어요. 우동현 빠릅니다. 우동현 원맨 속공. 마울입니다. 빠르죠. 우동현 선수. 예. 네. 이제 패스를 주는 척 하면서 앞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보시면 네, 패스 주는 척 이렇게 잠깐 타이밍 뺏고 바로 넣어가죠. 정말 한 번 공을 튕기면서 바로 벗겨버렸습니다. 네. 자, 이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우동현 선수입니다. 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자유투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실패고요. 그러니까요. 11개에서 11개 다 들어갔었거든요. 우동현 선수가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자유투를 던졌고 네. 두 번째는 성공시켰습니다. 51대 49, 두 점 차입니다. 우동현 선수 압박 좋네요. 이재도가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재도 선수를 좀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사실 이재도가 많은 공격을 전반전에 만들어줬거든요. 네, 뭐 지금 앞선의 리딩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네, 저렇게 압박을 가면 상대가 좀 많이 힘들어하죠. 그렇습니다. 아센마레 핸드오프로 이재도에게 다시 외곽 정희재 부딪힙니다. 마레 이대원과 스카세 수비였고요. 이관이 석점 넣어줬어요. 꽂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카 선수가 이제 막을 때 이대현 선수가 더블팀을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렇게 지금 가운데 뚫리는 저 더블팀은 안 돼요. 네. 결국에는 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그렇죠. 외곽을 주게 되잖아요. 이대현 어렵게 받았습니다. 스캇. 아, 이재성 속여놓고 이대현에게 베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네. 반칙. 이건희가 빠르게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건희 선수 리바운드에서 나갈 때 네, 이때 쳤죠. 차바위 선수 개인 두 번째 반칙입니다. 이건희가 먼저 공을 잡고 있습니다. 마레이 선수를 계속 이용해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유런상의 자이트라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네. 마레이의 풋백 득점.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마레이 선수를 박스 안으로 철저하게 하고 옆에서 헬프 디펜스를 항상 도와줘야 됩니다. 예. 네. 1대1로는 안 돼요. 더블팀 수비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경을 써야 하는 마레이 수비입니다. 우동현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대현 3점. 네. 정확합니다. 이대현 선수가 이 외곽 슛이 좀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오픈 찬스는 놓치질 않아요. 예. 네. 자, 승부에 균형을 맞췄던 이대현. 윤원상 파울입니다. 자. 자이트요. 드리블로 이대성을 일단 제쳐냈고 우동현 쪽으로도 빠져 들어갔는데요. 네, 팔을 쳤네. 이대성이 뒤쪽에서 네. 반칙을 범했습니다.
마레이 선수를 자기 파울 불렀는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뭐 파울이냐. 근데 윤원상도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네. 마레이 선수가 파울 두 개이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파울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자유투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56대 54 창원 HJ 리드. 우동현, 이대성 스크린 받고 들어갈 때 반칙입니다. 이관희. 굉장히 그 LG에서는 타이트한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그 가스공사 선수들이 미드아웃을 제대로 안 하면 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를 발휘하면서 쉽게 득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이대성 돌진합니다. 킥아웃 던집니다. 차바위 석점. 네. 나 차바위 선수 예전에는 슈터였는데 지금 수비수로 바뀌었거든요. 이관이 들어갑니다. 네. 엘보 지역에서 빼줍니다. 이재도 라페스 오펜스 파울. 파울입니다. 마레이의 파울입니다. 서로 서로 만들어내네요. 네. 여기서 팔을 썼다. 어우, 네. 팔꿈치를 밀었네. 자, 마레이는 지금 핸드 조커를 경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선 장면부터 좀 항의를 많이 했었고요. 네. 승부를 뒤집었던 대관국가스공사. 상대 공격을 무마시키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3쿼터 3분을 넣었습니다. 저 말에 지금 스카 선수가 지금 동료들만 보지 말고 림을 봐야 돼요. 림을. 아하, 턴오버가 나옵니다. 근데 저런 패스는 안 되죠. 지금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간다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네, 이 주대가 아니죠. 이대원은 좀 골밑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인재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기회 한 번씩 날려보냈습니다. 57대 56. 정희재, 이재도 잡아놓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정희재 안 들어갔습니다. 스카세 리바운드. 차바위. 아, 마레이의 백코트가 좀 늦었는데요. 바운드 패스 차바위 살려냈습니다. 다시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던져요. 45도. 선수 연속으로 저렇게 3점 들어가는 거 저는 올해 이번 시즌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예. 네. 귀중한 순간 또 두 번 연속 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 던져서 모두 들어갔고요. 60대 56입니다. 마레이 반칙 부담이 있습니다. 정희재 던집니다. 석점 이거예요. 깨끗합니다. 네. 마레이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상대가 오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3점슛 찬스, 오픈 찬스가 나거든요. 예. 이걸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순식간에 한 점차. 아, 네. 이대성 놓쳤습니다. 이관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던집니다. 오! 야, 두 방. 정희재. 차바이 두 방에 정희재 두 방이 또 하답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오우. 석점으로 네. 장군 멍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단숨에 앞서가기 시작하는 창원 LG. 아, 석점 또 외곽도 네. 오늘 볼만한데 먼저 코너에서 그렇죠. 차바이가 성공시켰고 네. 두 개죠. 스크린 받고 네. 그대로 던졌습니다. 연속 석점. 네, 여기서 움직였죠. 정희재 선수가 잘 움직였어요. 네. 정희재도 45도로 출발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패스 잘 줬고요. 아우 좋아요. 네. 왼쪽 오른쪽 백투백 석점 정희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승부에 불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맞대결 올 시즌 결과입니다. 4승을 거두고 있는 LG고요. 득점 부분에서도 앞서고 있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부분에서 앞섰습니다. 네. 득점에서 한 10점 정도 앞서고 있죠. 이건 평균치입니다. 네. 리바운드도 뭐 한 6개 정도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도 앞서고 있고 다 예.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수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LG는 본인들이 득점이 더 많습니다. 네. 올 시즌 평균 기록인데 뭐 3점슛 허용에서도 2점슛 허용에서도 어쨌든 수비적으로 더욱더 단단한 모습 창원 LG입니다. 네. 실점이 1위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점슛 관련 기록인데 저희가 뭐 수비만 비출 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외곽에서도 잘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는 조금 부침이 있는데 창원의지가 외곽에서 터질지.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스카 선수 외곽에서 저렇게 던지면 마린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안쪽에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 바로 도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레이 골밑입니다. 훅슛. 오, 이겨냅니다. 이게 지금 마레이 선수가 얼마나 지금 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려울 때 저렇게 득점을 해주죠. 리바운드 잡아주죠. 네. 분위기를 탔습니다. 64-60. 밥에서 스카. 우동현 자이트라인 점퍼. 네, 좋습니다. 우동현 선수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수비면도 잘해주고 있고 공격도 과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64-60입니다 또 던지나요? 정희재 또 던져요. 그리고 본인이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이대성 따냈고 아울렛 패스. 이대성 네. 마무리 동점입니다. 정희재 선수 던질 때 이대성 선수가 블락을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한 이대성 선수가 롱마크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자 곧바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창원의 지입니다. 이관희 발 맞추고 던집니다. 네, 3점! 다시 앞서갑니다. 창원의 지. 자, 이관희 선수가 마레이 선수 스크린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슛 성공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최근에 또 석점이 좋지 않다고 창원의 지 말씀을 드렸는데 슛감을 잡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 따라 다르거든요. 예. 아, 안 던지네. 스캇 돌려줍니다. 파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캇 선수가 마린 선수를 끌고 나와서 이대훈 선수가 롤로 가면은 가능하거든요. 예. 연속 세 번의 네. 석점을 노렸던 정희재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 빠른 공격으로 이대원의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대원 선수 지금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린 선수가 지금 파울이 세 개란 말이죠. 네. 스카 선수가 외곽에서 먼저 계속 있지 말고 몸을 부딪혀서 파울 유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동현 캐치앤슛 안 들어갔습니다. 아, 이관희. 네. 이관희 선수 리바운드 잘 잡아줬어요. 네. 네. 그리고 창원에 지는 팀 파울 상황이 걸려 있고요. 오! 나이스 패스 이관희. 야, 이관희 선수 아주 멋진 패스. 마린 선수 아주 잘 잡아서 득점 아주 좋았습니다. 69-64. 네. 이대성 빼줍니다. 스캇. 아우, 좋았어요. 석점. 스캇 선수. 아, 이번에 던졌어요. 네, LG 벤치 되고 조용히 해라. 뒤에서 좀 야지가 있었나 봐요. 예. 네. 이렇게 네. LG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 스캇이 좀 안 던지는 모습이 있다가 이번에 자신감 있게 던졌어요. 그렇죠. 스캇 선수가 3점이 33.3%예요. 네. 네, 패스 아주 좋죠. 예, 좋은 네. 움직임, 좋은 패스, 그리고 네. 마레이의 좋은 마무리까지. 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일격을 맞았는데 스카시 와이드 오픈 찬스를 살렸어요. 네. 자, 이렇게 69-67 아직까지는 두 점 앞서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자, 저희가 또 주간 정말 멋있었던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위클리 탑5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펠맨은 어떨지 가속 페달 파이어가 오마리 스펠맨 찍어 눌렀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투력으로 지금 덩크슛을 꽂아내렸습니다. 와. 선수가 먼저 나왔다. 구창이 끊었어요. 구창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행스 구창 선수의 쇼타임 기가 막히게 멋졌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아하 자 이 슛을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선수 올라갑니다. 짧아집니다. 리바블로스 던진다. 삼성이 자신들의 홈에서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아, 이상윤 위원 캐런 역전 때 소리 정말 많이 지르셨네요. 네, 이제 목이 쉬었어요 그때. 자, 이관희가 올라갈 때 반칙이었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9대 67. 이상윤 위원의 샤우팅을 듣고 싶습니다. 머리 스쳤네요. 머리카락 스쳐도 넘어지네요. 반칙을 얻어냈고요. 네. 대관국가스공사도 팀 파울 4개. 이건희가 자유투를 던집니다. 아, 안 들어왔어요. 이건희 선수 루틴이 있거든요. 저렇게 앞에 와서 님 한번 보고 손 한번 들고 네. 뒤로 와서 볼 받고 다시 앞에 가죠. 예. 확실하네요. 네. 루틴이에요. 예. 손 한번 흔들고, 네, 흔들고 다시 뒤에 가서 볼 받고 머리 한번 올리고 볼 올리고 드리블 친 다음에 바로 나가죠. 예. 네. 결과 루틴이에요. 들어갔습니다. 네. 이관희 선수 잘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희가 2구째는 성공시켰습니다. 70대 67입니다. 대관국가스공사의 공격 이대성이 넘어져 있었고요. 스카시입니다. 스카 선수한테 가야 돼요.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죠. 사바위의 바운드 패스. 동료 찾습니다. 정혁은 파울이 네. 선언됩니다. 정혁은이 싸워줬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옆에서 쳤네요. 네, 여기서 이관희 선수가 손을 뻗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파울이죠. 다른 선수를 막고 있다가 크게 네. 수비에 참여했었던 이관희. 자, 그래서 지금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네. 축구 좀 했나 본데요. 예. 네. 얼굴의 쇼를 보여줄 때 마레입니다. 자유투를 얻어냈던 정혁을 일부 성공시켰습니다. 일단 마리의 이 파울이 많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스카시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주면 좀 더 부담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막지를 못해요. 본인이 내게 되면은 좀 위축이 될까봐 예. 네, 조심하거든요. 근데 스카 선수가 외곽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거칠게 부딪히진 네.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아우, 좋아요. 유난사 지금 그 LG의 지금 국내 선수 4명 선수는 다 3점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예. 73대 69 넉점 차입니다. 3쿼터 2분 남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이대성 빼줍니다. 스캇 코너로 베이스라인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제도 네, 고의성은 없었고요. 이제도 선수 큰 파울 저 큰 부상이 나올까봐 오우 네, 본인이 잘 저랬어요. 허리로 안 떨어지고 다행히 돌면서 여기 네. 우동현도 놀랐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자, 벨랑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벨랑게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로 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상윤 위원이 이제 대관국가스공사의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석점 밀리고 있는 상태. 3점 저 3쿼터가 조금 뭐 안 좋은데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은 좀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4쿼터에는 지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유런상입니다. 공을 찾고 있습니다. 반대편 연결 빠져나왔습니다.
코너에서 높게 아우 그죠 허물살이 꽂힙니다. 이제도 자 선수들 LG 선수들은 서로를 믿고 저렇게 패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포 이제도 두 자리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76-70 운동현이 활발한데요. 스카시 이어받았습니다. 페인트존 안쪽에서 튕겨줍니다. 정혁은 네. 월미 득점 패스 맞습니다. 예. 네, 트리빈 될뻔 했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정혁은 선수 앞쪽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네. 넉점 차입니다. 1분 10초 남았습니다. 이제도 이관이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네. 다시 한번 따냈고요. 던집니다. 백샷. 자 이관이 선수가 본인이 또 리바운드까지 잡았어요. 네.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6점 차. 자, 여기서 또 벌어지면 안 됩니다. 가스공사는 LG는 지금 찬스입니다. 네. 네.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벨란겔 플로터. 네. 깔끔합니다. 네. 벨란겔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전 KCC전 3쿼터 침묵이 있었던 창원의지 오늘은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도 마레이에게 골밑 슛 동작 이전에 반칙이 선언됐고요. 잘 뛰죠? 네. 정효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왼손으로 등뒤를 좀 밀었고 그렇죠. 지금 팀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을 하면 자유투예요. 네. 근데 마레이 선수가 워낙에 지금 자유투 성공률이 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낫을 수도 있고요. 예. 네. 결과는 이제 봐야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네, 좀 애매한 파울이었고 3개 던져서 2개 넣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퍼센트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자유투. 3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얼마나 마레이 선수가 자유투 연습을 하겠습니까? 게임마다 한 7개에서 8개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유투가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10위예요. 네. 네, 67.5%. 60%대의 팀 자유투는 LG밖에 없습니다. 네. 9위까지 다 70% 이상이거든요. 분명히 자유투가 경기 중에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할 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네.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80-74입니다. 아, 못 올라가요. 골밑 정혁은 박지훈에게. 샷클락은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력 패스 걸립니다. 네. 10초 남았고요. 이관이 네. 다시 마레이에게 스텝바크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마레이. 파울. 또 자유투죠. 마레이 선수 리바운드 잡아주는 거 보세요. 여기서 박지훈의 패스였는데 네. 이관이가 끊어냈네요. 네. 또 석공 당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마레이가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리바운드를 따내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직전 두 개는 모두 넣었습니다. 어우 들어갔어요. 네. 네. 살짝 짧아 보였는데 들어갔고요. 81-74.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선. 다섯 개 던져서 지금 네 개가 들어가요. 여섯 개 째. 오. 자 이렇게 19득점째. 네. 곧바로 커닝엠과 교체돼서 나갑니다. 6초 남았고요. 네. 마지막 공격과 수비를 위해서 양팀 모두 교체를 가져갑니다. 이대성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6초 출발합니다. 6초인데요. 벨란겔 넣어줍니다. 골밑. 아, 파울이 안 불렸어요. 네, 파울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죠.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82-74 창원의 지가 격차를 벌렸습니다. 네, 지금 그 가스공사는 조금 실책이 좀 있었고요. LG는 마레이 선수의 골밀 플레이로 해서 앞서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약 9점의 차이를 보였던 3쿼터, 과연 운명의 4쿼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입니다.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루오스. TV와 절친인 우리 할머니를 소개한. 12-74 이제 벌어졌지만 충분히 대관국사 계속해서 저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네, 그 지금 선수들이 많이 안 뛰었어요. 지금 정혁훈 선수, 뭐 이대현 선수 다 20분 이상 아직 안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로윈 선수도 한 쿼터밖에 안 뛰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이대성 선수만 조금 뛰었거든요. 더 많이요. 예. 네, 23분 뛰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쿼터 출발했습니다. 정희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너에서 이어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네. 마레이 4쿼터에 포문을 엽니다. 자, 높이는 마레이 선수가 높고요. 그리고 힘은 지금 할로이 선수가 지금 좋습니다. 예. 10점 차가 됐습니다. 할로웨이. 자,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 슛을 안 던지니까 완전히 세깅해서 뒤로 가 있죠. 그러네요. 네, 다른 선수를 대신 옆에서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리버스 레이어. 네. 할로웨이. 8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벨란겔의 수비. 정인도 코너로 빼줬습니다. 정희재 안 들어갔습니다. 롱리바운드 이대헌. 벨란겔. 순식간에 1분이 흘러갔고요. 라인 따라 들어가다가 나옵니다. 할로웨이. 할로웨이 서큼서큼 들어가는데, 자, 소유권 넘어갑니다. 아, 마레이 선수하고 할로웨이 선수 이 손이 빠르네요. 서로 뺐네요. 예. 네. 들어가는 건 알잖아요. 손으로 해서 할로웨이 선수 발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판이 잘못 보길 하는 눈초리. 다시 한번 LG의 공격입니다. 또 들어가겠죠. 아세마리 페이스업. 네. 전환 넣어줍니다. 이관이. 네. 뺏겼습니다. 벨란겔 이대성 큰 걸음으로 갑니다. 이대성. 자, 석공 플레이는 이대성 선수는 이게 장점이죠. 신장이 있기 때문에 엔드원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득점 인정 3대 반칙. 네. 이대성 선수의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뺏었죠. 뛰면서 그냥 올라가요. 예. 네. 마음 먹고 도전을 했습니다. 정인덕 선수가 2m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바로 올라가잖아요. 예. 네. 또 메이드까지 시켜주니까. 자, 3점 플레이죠. 이제 5점 차.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관이 이제도 나와서 봤습니다. 스크린 받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핸드오프 이제도 정희재. 네. 손 맞고 마레이에게. 4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던져야 하는데요. 딥3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시도. 자, 이대헌과 정희재가 부딪혔습니다. 네. 접촉을 주장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치 아웃으로 지금 이대헌 선수 타치 아웃으로 두 손으로 잡으려 했던 정희재, 쳐냈던 이대헌입니다. 이건희 잡자마자 던집니다. 잘 봤습니다. 오우. 자, 이대성 또 달려요. 요번에도 찬스였거든요. 예. 야, 근데 벌써 잡기 전에 할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마음이 좀 급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이재도 선수기 때문에 좀 유리했거든요. 네, 이런 건 좀 가수가 조금 네, 아쉽죠.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직 7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어라운을 오고 있어요. 오! 마레 직접 돌파 올려놓습니다. 영리하기까지 하네요. 몸 좋고 네. 아, 정말 네. 꾸준한 또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86대 79. 오! 자, 스틸 네. 마레 네. 흔들리는 대구한국가스공사를 창원LG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5점 차를 9점 차로 벌려버리네요. 예. 아, 말해서 좋습니다. 마레이가 네. 직접 돌파로 득점도 만들어냈고 이번엔 네. 상대 패스키를 읽었습니다. 계속 어라운을 오니까 주는 척 하다가 바로 본인이 해결했어요. 예. 그리고 대구한국가스공사 쪽에서 이제 이 안 좋은 흐름을 끊었고요. 아센 마레이는 25득점째 그리고 8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 감독입니다. 이럴 때 수비도 올라와주고 더 적극성을 띄우라고 못 올라가 있으면 사인 줘 나오라고 못 올라가 있으면 랑게라 길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안 되면 핸드 해 안 되면 From 7 to 7 If you cannot pass to 5 어? 이번에 대성 저거 한번 해 저기가 너무 맞지 바지가 너무 맞잖아 에이, 랑게리 랑게리하고 머피하고 샷스포 한번 하자 샷스포 자 지금부터 트랜지션 개방은 리바 기본적으로 하고 오펜스 넘어가자마자 머피 포스업 하지만 자꾸 뛰는 게 말로지 마라 1,2,3 외국 선수들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유동 감독이 많이 나눴었고요 체력적으로도 참 힘든 대구한국가스공사의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쿼터에 유독 좀 떨어지는 수치들이에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선수들이 100% 이런 그 컨디션을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이틀에 한 번꼴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LG인데 4쿼터에 이제 집중력을 더 발휘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좋았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벨란겔의 석점이 터져 나옵니다. 유동 감독이 얘기한 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바꿨을 때 이제 연속 득점이 나와줘야 할 텐데요. 이재도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벨란겔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반칙. 간결하게 드리블을 치고 림을 바라봤습니다. 6점 차입니다. 남은 시간 7분. 또 하나요. 마레 돌아섭니다. 아, 밀리지 않고 있어요. 외곽으로 던집니다. 정인더 귀중한 석점입니다. 아, 마레 선수 붙여가지고 빈 곳에 착착 주죠. 공격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인덕 선수가 또 발 잘 맞추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9점 차 이대성 자 이대성 파울 네. 정희재 잘 치죠? 네 역시나 곧바로 떴었고요 만들어냈어요 네네 네. 정희덕 선수 오늘 경기 초반에 또 석점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정인덕 선수가 지금 빨리 뛰거니와 또 수비 열심히 하고 또 외곽 슛이 또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장도 있고 그래서 조상현 감독이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10분 이상씩은 게임을 꾸준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러면서 또 저 선수가 많이 또 성장을 하는 거죠. 이번 시즌에 두 자리 득점도 완성을 했었던 정인덕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은 자유투를 모두 넣었습니다. 네. 91대 84입니다. 이번이 마레이가 역시 따라 들어옵니다. 또 하죠. 마레이 아, 또 도와주나요? 같은 방법을 쓸까요? 네, 도와주죠. 갔다가 말았다가 더블 팀 수비 반대편 연결됐고요. 정인덕 응답합니다. 백투백 석점. 지금 가스공사는 그 수비가 할 만큼 다 했어요. 홈카운 쪽에 놔두고 우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네. 아 마레이가 네. 야 여기서 정인덕을 바라보네요. 네. 거기서 패스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리도 멀었고 네. 큰 선수 두 명이 맞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어시스트입니다. 바로 네. 두 명 사이 뚫고 올라갑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5분 50초 남았고요. 8점 차입니다. 18점이 아니라 8점 차입니다. 예. 네. 자 롤링 플레이예요. 자 주구하도 마레이하고 투맨 게임 이제도 네. 마레이에게 잡아냈습니다. 이제도 자 그리고 마레이 네.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터치아웃 선언됩니다. 상대 한 번의 공격을 또 상쇄시켰던 대관국 가스공사 네. 리바운드 중요하죠. 지금 정혁훈 선수가 또 리바운드를 저렇게 참가해줬기 때문에 골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파울 개수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요. 이대성입니다. 이대성 치고 들어갑니다. 킥아웃 그리고 정혁은 깨끗합니다. 자 이대성과 정혁은 아우 잘 맞았어요. 이렇게 다섯 점차로 네. 좁혀놓습니다. 가스공사도 지금 기회가 옵니다. 아 정혁은 선수의 네. 외곽포 콘테스트가 있었지만 네.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던져야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두 자리 득점을 오늘도 완성하고 있는 정효근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원 FC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대구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떨쳐낼지 조상현 감독입니다. 들어와서 2점 주더라도 괜찮으니까 들어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로테이션. 누구? 여기 와야지. 그래도 이거 2점 줘도 상관없어요. 왜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빅게임에서 이 볼 죽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포스트업 볼 좋고 지금 들어가서 체스 한번 해보자. 핸드업 하면은 슬라이드 했다가 자 아직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선수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던 조상현 감독이고요. LG의 시즌별 원정 승률입니다. 20-21 시즌, 21-22 시즌 보니까 많이 낮았는데 올해는 완전 다르네요. 아, 예, 지금 20-21, 21-22 시즌은 저 6강이 못 올라갔을 때고요. 지금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성적을 지금 근 10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원정에서 약했다는 것은 뭐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걸 증명하는 수치가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이었고요. 자 좋아진 또 공격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조금 더 나은 공격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네. 네. 어우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말에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마레이 선수가 뭘 잘하냐면요. 지금 포스트업 하는데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세가 굉장히 낮아요. 네. 저 무릎 꿇을 저 할로이 선수보다 더 낮거든요.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대면서 들어가는 게 이 자세가 낮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거는 지금 함지훈 선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무게 중심을 낮추고 들어가는 마레이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프로터 마레이. 마레이 3명 사이인데요. 자
살려냈어요. 네, 공격 시간 다시 시작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파울. 벨랑겔.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파울을 만들어낸 거죠. 비교적 늦게 경기를 네. 시작한 벨랑겔이었습니다. 야, 역시 안 들어가도 코 밑에 마레이 선수가 있는 거 같은데. 야말로 1등 공신입니다. 바운드 패스 끊겼습니다. 벨랑겔의 수비였고요. 이대성. 자, 찬스입니다. 이번에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성. 페인트는 안쪽. 자, 할로웨이 쪽 마레이의 수비입니다. 할로웨이 선수가 키가 좀 심장이 작죠. 이제도 네. 원맨 속공 그리고 퍼펙트 득점. 자, 이 대는 지문 이렇게 잘 됩니다. 정이제. 네. 다시 벌어집니다. 96대 89. 자, 아직까지 시간 있죠. 그렇죠. 네. 4분 남았습니다. 네. 작전 타임도 한 번씩 남아 있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네. 이대헌. 아, 이대헌 선수 저 슛이 잘 들어가는데 좀 많이 던졌으면 좋겠네요. 네. 아, 좋아하는 위치에서 네. 또 하나 넣었습니다. 그 아니면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섯 점의 네. 차이. 자, 디플렉션. 이대헌. 야, 이대헌 네. 살려냅니다. 살려냈어요. 대구 체육관이 뜨거워집니다. 자, 점수 많이 나오는데요. 뭘? 100점을 앞에 놓고요. 네. 100점 가까이 가네요. 100점 나겠는데요. 네. 벨랑겔. 아,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우, 마레이 선수. 자, 마레이의 네 번째 파울. 네. 아, 이대현 선수가 우당탕탕 했고 네. 마지막에 허슬까지 보여줍니다. 아, 이 수비로 인해서 정말 흐름을 좀 더 가져올 수 있었던 대관 빅가스 공사입니다. 지금 마레이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디펜스를 못해요. 네. 아, 외곽포 네. 리바운드 이관이 살려냈습니다. 이관이도 집념을 보여줬고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5점 차. 벨랑기의 파울이 늘어납니다. 네. 세 번째죠. 네. 본인 개인으로. 팀파울이고요. 자, 팀파울 들어갔어요. 지금은 LG에서는 지금 파울을 또 해서 자유투를 또 얻는 작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레이 선수는 오반칙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인덕. 정인덕. 벤츠는 안쪽에서 빼줍니다. 살짝 걸려있는데 정인덕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자, 스로스 네. 정인덕 따줬습니다. 정인재 와이드 오픈. 안 들어왔어요. 네. 하루웨이 따냈습니다. 속공 기회입니다. 자, 공격 숫자가 많진 않은데. 네. 던집니다. 아! 들어왔어요. 이대성. 네. 따라 붙습니다. 대관국 가스공사. 2점 차죠? 아, 네. 5점 차군요. 자, 그리고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 올라왔어요. 마레이 선수 좋습니다. 자, 네. 일단 석점인지 네. 이제 두 점인지 그 점 아, 확인을 하는 경우에 걸렸고요. 저는 석점인 줄 알았거든요. 자, 득점 인정됐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는 98대 93의 스코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에러가 나오네요. 어허. 1분 53초. 아, 여기서 할로웨이가 잘 따줬고 반대편 들어오는 동료 이대성에게 밟았나요? 네, 마레이 선수. 자,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진행 점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골텐딩 이게 아니고 지금 저 이대성 선수 3점, 2점에 대해서 한 거군요. 2점으로 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스코어 98대 93, 이제 5점 차인데 네네. 1분 53초 남았고 네. 창원해제의 공격권입니다. 너무 도망다니면 안 되고요.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두 팀 모두 정말 쉽지 않은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도 던집니다. 정인덕. 아우! 와,
컸어요. 야, 야. 정인덕. 야, 오늘 외곽에서 힘을 제대로 써주네요. 네. 자, 정인덕 선수가 이 다리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찬스가 나니까 던지니까 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던지니까 되는 겁니다. 자, 정말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3점슛 4개째네요. 네. 아, 완벽하게 또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석이 백스크린. 라길이. 스페니쉬. 다시 세린 더 백스크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파울 얻어서. 파울 얻으면 제대로 파울 할 수도 있어. 받으면 되는. 하나 남자 바로 해야 돼, 바로. 멋있어.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고 끝까지 싸워주길 원하고 있는 유도훈 감독입니다. 일단 뭐 야투 성공률은 대관국가수공사가 더 높은 상태인데 슛시도 자체를 좀 10개 더 창원 LG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도훈 감독은 빠른 공격을 선수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네, 이대성 선수가 큰 찬스를 성공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발끝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현장에서 부족이 네. 있었습니다. 101대 93입니다. 빠르게 공격해야 돼요. 벨란겔. 이대성. 1분 30초 남았고요. 이대성. 자, 소유권 창원 LG. 최고 가면서 정인덕 선수의 손질로 해서 지금 이대성 선수 가슴을 맞고 나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커닝햄이 따라오고 있었고 정인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성 선수 타치아웃 맞는 것 같은데요. 딱 중요한 판독입니다. 판독 결과 네. 창원 공격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원심 유지됩니다. 네. 이대성 선수 타치아웃으로 판독 결과 나왔습니다. 1분 24초. 네. 급할 건 없고요. 전반부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정인덕. 네. 가스고산 3번 이상의 공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고 정효근의 끈질긴 수비 이제도 자 넘어왔다고 판정했습니다. 네. 아 이제도 선수가 결국 공을 잃어버렸네요. 자 하프라인 발렌션이 된 거죠. 네 여기 넘어가기 넘어갔어요. 네. 1분 7초. 네 그리고 8점 차. 3 포지션 게임인데 빠른 공격이 필요하겠습니다. 벨란겔 정혁은 할로웨이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정인덕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팀 파울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일단 대관국가수공사는 모든 작전 타임을 사용을 한 상태고요. 네. 시간 1분 안쪽입니다. 베이스라인 패턴 조이맨 네. 벨란겔과 제대로 눈을 맞췄습니다. 101대 95. 아, 몰아 넣는데요. 네. 김준일 공 잃어버렸습니다. 이대성 그리고 할로웨이 네. 들어갔어요. 따라붙습니다. 네. 101대 97. 4점 차입니다. 네. 아, 이승도 몰라요. 결정 어느 결정적이다 했는데 그걸 또 4점을 네. 아, 김준희 선수의 네. 시선이 좀 다른 곳으로 가 있었고 네. 이대성의 집념 할로웨이의 마무리. 그렇죠. 그리고 4세 7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넉점 차입니다.
끝까지 가네요. 예. 아 정말 이 승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조상현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온다. 아니야 제이가. 제이가 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 그래서 탑으로 가자고 탑. 나가고 어 준일이가 가운데 잡아주고. 단대가 여기 다리 역할. 어, 해주고 단대가 다리 역할 해주고 저기 탑으로 넘어가자고 탑. 천천히. 어, 파울만 여기로 여기에서 주면은 컷 잡아주고. 아니다 원상아 단대 아니 원상이다. 원상이. 탑에서 셋이서 넘어가. 원상. 이제 조상현 감독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네. 지금 저 저스틴 구탕 선수를 쓰려고 그러다 지금 저 마지막에는 윤원상 선수로 바꿨어요. 자, 그 직전에 또 몰리면서 이제 김준일이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네. 침착하게 이대성과 할로웨이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나스우사 선수 끝까지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예. 참 매번 어려운 승부 끝 패배했는데 자 오늘도 집념을 보여주면서 이제 47.4초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칙 아니라고 합니다. 어우 자 빠져나오려는데 자, 파울이네요. 손을 갖다 댔어요. 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대헌의 파울입니다. 네, 이대현 선수 곧바로 자유투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아쉽죠. 이 파울 하나가 굉장히 크네요. 예. 조상현 감독은 또 이런 선수도 잘 쓴 거죠. 커닝엠이 버텨주면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보내줬고요. 이런 상 예.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또 자유투가 또 좋은 선수입니다. 예. 네. 85% 성공률을 갖고 있어요. 이 자유투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섯 점 차입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03대 97이 됐습니다. 정인덕 선수가 네. 이관희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정인덕 선수가 올 시즌 또 기록을 한 번 더 갈아치웠고요. 네. 경기 최다 득점 기록 오늘 1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란게 뜹니다. 아, 끝나갔습니다. 퍼펙트 네. 득점. 자, 두 점 따라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팀 작전 타임은 없고요. 예. 103대 99 득점 차.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울을 조심해야 하겠고요. 높게 던져줍니다. 유런상 받아냈습니다. 네, 잡아냈어요. 정혁군이 끊었습니다. 네. 정용근의 네 번째 개인 반칙 곧바로 또 자유투 강재도가 힘있게 던졌네요. 네, 패스 잘 줬어요. 더블팀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그 경기 27.1초 어우 안 맞았어. 일단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 더 오펜스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녹록진 않은데. 네. 아, LG 팬 같아요. 윤원상. 네. 2구째는 성공시켰습니다. 104대 99. 이대원을 대신해서 네. 차바이가 들어옵니다. 긴장되는 순간 많은 공격이 필요하고요. LG 역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인덕 맞고 네. 나갔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네. 오늘 활약해주고 있는 정인덕 선수 마지막 역할 또한 중요하겠고요.
시간이 지금 맞고 나간 거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7초 나왔습니다. 27.1초. 이렇게 전개가 될까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성 몰고 들어갑니다. 이대성 정혁은 빼줬습니다. 아~ 바로 던집니다. 와! 엔드원 엔드원 네! 정혁이 해냅니다. 네. 엔드원이에요. 와! 정혁을 입니다. 네. 와! 자, 작전 타임 없습니다, 양팀. 네네. 자, 야. 이거를 성공하게 되면 4점 풀이죠? 자, 현재 104대 네. 102가 만들어졌고요. 네. 와, 경기 재밌게 갑니다. 네. 던지고 나서 이제 정희주 선수의 도전이 있었고요. 누워서 두 손을 쭉 들어 올렸던 정혁은 중요하죠. 네, 아유. 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커닝햄 따냈습니다. 아, 자, 정혁은 반칙. 정혁 선수 파울이네요. 뺏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정혁 선수 오버치기. 이렇게 오늘 경기를 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멋진 석점을 만들어내고 들어갔었으면 끝내네요. 좋았을 텐데. 아쉽겠네요. 13.8초. 이재도 선수도 뭐 자유투가 괜찮죠. 네.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달아납니다. 석점 차. 이게 들어가면 두 번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포지션이 되는데. 네네. 네. 안 들어가면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이제도 중요합니다. 아, 들어갔어요. 넉점 차가 네. 됐습니다. 자, 13초의 시간 이제 흐릅니다. 벨란게 손으로 빼줍니다. 곧바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커닝햄이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초, 2초, 1초 네. 경기의 판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희재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108대 102 원정에서 창원 LG가 대구한국가스공사를 눌렀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양팀 100점 넘는 경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득점력도 있고 선수들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아주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경기였고요. 네, 그렇죠. 아, 특히나 이 LG가 중간에 확 앞서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네. 5연패 탈출이 상당히 절실했었던 대구한국가스공사가 포기하지 않았고 후배들에게도 다시 한번 아쉬움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마레이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잘했고 예. 거기에 또 정인덕 선수가 굉장히 화답을 하면서 지금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또 안쪽에 이 멋있었던 더블 클러치가 있었고 석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분위기를 바꿨던 핫핸드 중요한 순간마다 외곽에서 터져줬습니다. 마레이가 이제 안쪽에서 버텨주면서 바깥쪽으로 내줄 때마다 정인덕 선수는 응답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인덕 14득점 올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7개 던져서 4개가 들어갔습니다. 예. 2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3점슛 성공률 57%, 야투 성공률도 50%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아주 만점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기록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득점 그리고 57%의 3점슛 성공률 오늘 4개를 기록하면서 이것 또한 또 자신의 한 경기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덕 선수가 더 잘하고 더 잘해주면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또 후배들 자라날 후배들이 더 힘을 낼 것 같아요. 네. 자, 정인덕 선수를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요. 정인덕 선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패를 안 타고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가스공사랑 계속
5라운드까지 이겨서 또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정인덕 선수가 가끔 이렇게 베스트 5에 나올 때 어떤 그 지시를 받고 나오나요? 저한테는 이제 감독님이 수비나 리바운드 굳은 일 부분에서 항상 강조를 하시고 찬스 나면 슛에선 찬스 나면 과감히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이어서 오늘 그런 게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그러니까 개인 운동할 때는 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웨이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웨이트도 같이 하고 슈팅에서도 계속 감을 잃지 않으려고 슈팅 연습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올 시즌의 정인덕 선수입니다. 네. 본인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신도 발전이 됐다고 느끼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다가 요즘 올해 올 시즌부터 좀 많이 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좋은 모습을 바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네, 놓치지 않을 거죠. 네, 안 놓쳐야죠.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왔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게임을 못 뛰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가짐이 좀 어때요? 못 뛸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못 뛸 때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못 뛰면은 항상 힘들고 그렇긴 한데 지금 또 감독님 계속 기회를 주셔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기회가 더 많이 오고 또 연봉 오르는 거 아시죠? 네. 네. 그 아마 LG에서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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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또 좋은 날들이 오길 바라겠는데요. 지금 또 어쨌든 또 수훈 선수의 선정이 됐는데 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항상 지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제가 창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자기 전에 마사지도 해주고 아침밥도 꾸준히 매일 힘든데도 일찍 일어나서 차려주고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잘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목표가 생겼네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부모님도 좀 인사 한번 하세요. 부모님도 항상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또 여자친구와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팬들 있잖아요. 네.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꾸준히 LG 팬분들 성적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응원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데 그거에 또 보답할 수 있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요. 네. 저 그 후배들이 있어요. 네. 후배들 뭐 잘하는 후배들 말고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하는 후배들을 좀 조언을 한다면 어려운가요? 아니요. 저는 네, 좋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깨부리지 않으면은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발전하는 모습 보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인덕 선수 앞으로 더욱더 잘 나가길 바라겠고 정인덕 선수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선수들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준 정인덕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발전을 거듭하는데 앞으로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나는 저렇게 지금 나와서 더 열심히 해주고 잘한 선수들 보면 굉장히 네. 뿌듯하고요.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이렇게 또 노력의 아이콘으로서 네, 오늘 경기 그렇죠. MVP까지 선정이 됐던 정인덕 선수를 만나봤고요. 이렇게 108-102 창원 LG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계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목요일 오후 6시 50분 전주 KCC와 울산 현대모비스 현재 직전 경기 분위기가 달랐던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